네, 그러니까 이제 풀려환할 때 우주선하고 똑같이 해놓고 하는데 그 발사돼서 올라가는 건 아무리 기계를 좋게 만들어도 똑같이 못하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안에서 2시간을 기다릴 땐요. 발사를 기다리는데도 훈련 같은 느낌이 좀 착각이 들었어요. 그냥 너무 똑같으니까. 근데 정말로 발사할 때는 다르잖아요. 흔들리고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쳐서 미는 그래. 하늘로 올려보내는 느낌이 있어요. 저한테. 나 토 나올라 그랬어 지금. 네, 네. 진짜 미친 네, 그래서 근데 그게 저희한테는 무섭다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희열이에요. 왜냐하면 발사 그 한국에서 작년 재작년 나로 발사할 때 보시면 49초 남겨놓고 멈추잖아요. 막 7초 남겨. 맞아요. 그러니까 저 안에 있는 저희는 언제 이게 뭐가 잘못돼서 멈출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밀고 빵 터지는 소리는 우리가 간다는 얘기기 때문에 너무 신나는 그렇구나. 그런 느낌이구나. 네. 네. 가슴 두근두근 거리다가 가슴을 졸이면서 왜냐면 또 이제 뭐 방송에서 이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저희 셋 중에 한 분이 우주복에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 클립 하나가 잘못돼서 그 우주복이라는 게 안에 산소가 가득 차가지고 혹시 우주선이 문제가 돼도 저희가 숨을 쉬는 데는 문제없게 만들어야 돼서 공기가 조금이라도 새면 안 돼요. 근데 아시겠지만 산소로 빵빵하게 옷을 채우면 이게 풍선처럼 단단해지잖아요. 그래서 그걸 묶어놓는 게 있어야지 안 그러면 정말로 이렇게 다 커져버리거든요. 근데 이 끈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. 그래서 저희 커맨더님께 잘못돼서 옷이 이렇게 부어 올랐어요. 러시아 분께? 네, 러시아 분께. 그렇게 되면 제일 책임자분이 저것 때문에 못 간다 그러면 저희는 다 내려야 돼요. 그래서 막 회의가 되고 발사는 한 30분 남았는데 가냐 못 가냐 이제 막 얘기가 되니까 저희 셋은 못 갈까 봐. 특히 이제 자기 옷이 이런 분은 정말 못 갈까 봐. 막. 정말 손을 떠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나 못 가나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교관 한 분이 뭐 어디에 있는 선을 떼서 우리 꼭 아폴로 13호 영화에서처럼 이 끈을 떼서 여기다 묶고 저기다 묶고 이렇게 해서 해라 해서 해봤더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세 번을 확인을 하고 안 부어오르냐? 안 부어오른다. 확실히 안 부어오르냐? 조금 더 해봐라. 해서 다 오케이 한 다음에 마지막 최종 책임자 그 러시아 우주청장님이 그러면 고 하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막 땀이 젖이고 그래서 저희는 정말로 이 발사하는 그 느낌 자체가 아 가는구나. 그러나서 올라가서 처음으로 창을 딱 보는데요. 와 이 말밖에 안 나와요. 인터넷으로 우주에서 찍은 지구 사진을 보잖아요. 네, 그렇죠. 진짜 지구를 딱 보면 사진이랑 똑같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느낌이 다른 건 사진은 사진이고 이건 살아있는 진짜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러니까 꼭 달에 갔다 온 그 아폴로 우주인들처럼 가면은 동그란 파란 지구를 볼 것 같은 희망이. 근데 올라가서 우주 정거장 창문을 딱 열면 우주 정거장 높이가 400km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부산 서울 간 거리로 딱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한반도도 한눈에 안 들어와요. 아 그래요? 네, 네. 이렇게 제주도를 지나서 울릉도 독도 지나가는 이 모습이 보이고 이렇게 아 지도에서 봤던 그 모양하고 똑같구나라는 느낌만 봤지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한눈으로 빡 안 들어와요. 네,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기도 해요. 그다음 이제 또 하나는 밤에 창문을 열어봤어요. 네. 지상에서 400km이기 때문에요. 몇만 광년씩 떨어진 별들은 400km 위에서 보나 400km 아래에서 보나 모양이나 색 뭐 그 크기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색깔이 틀린 거예요. 색깔이 어떻게 달라요? 네,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과학 교과서에 뭐 온도가 높은 별은 파란 별이고 온도가 낮은 별은 빨간 별이고 막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단 한 별도 우리는 하늘에서 빨간 별을 본 적이 없잖아요. 네. 다 노랗잖아요. 네. 그렇죠.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빨간 별, 파란 별, 초록 별, 노란 별이 있더라고요. 그게 보여요? 네, 그래서 분명히 제가 땅에서 본 북두칠성인데 그 일곱 개가 색깔이 다 달라요.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요. 이건 정말 여기 오지 않으면 못 보죠. 그렇죠. 우리 조금만 더 선생님. 그러니까 오리온 자리는 분명히 똑같은 오리온 자리인데 모양하고 크기는 똑같은데 색깔이 조금씩 다른.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어요. 네, 그거 너무 감동이었고 그다음에 키 커요. 그것도 보통이에요. 그러니까 키 큰다는 네. 얘기 들었어요. 그 우리 척추 이렇게 있으면 척추 사이사이에 물렁뼈 있잖아요. 네. 이 물렁뼈가 중력 때문에 다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어 있어요. 그쵸? 사람은 누구나. 젊은 사람들은 중력이 없어지면 바로 스폰지 손 떼면 늘어나듯이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요. 그러면 제가 키가 한 3cm였어요. 열 하루 있었는데 3cm가 컸다고요? 아니 2시간 만에 3cm. 2시간 만에요? 네. 그래서 다음번 발사